4만년대의 끝. 카디아에서 은하계 문명을 좌우할 대전쟁이 펼쳐지는 동안 명예로운 퍼스트 파운딩 블러드 엔젤 챕터는 멸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이브 함대 레비아탄, 가장 거대한 타이라니드 하이브 함대, 별들을 어둠 속에 삼키는 우량수의 생체 함선들. 이 레비아탄의 가장 거대한 촉수 하나가 우주의 웨그스카로 향하는 그 끝에는 블러드 엔젤의 모성, 바알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챕터의 유산과 명예를 지키고 웨그스카의 수십 행성들의 파멸을 막기 위해 블러드 엔젤 챕터의 군주단태와 그의 형제들은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단테의 블러드 엔젤 챕터는 바알 성계 앞에 놓인 크립투스 성계에서 플래시 티어러 챕터, 임페리얼 가드 연대대, 심지어는 네크론 세력들과도 연합하여 쏟아지는 외계의 공포에 맞섰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어둠에 맞서 크립투스 성계 전체를 익스터미나투스로 불태웠죠. 그것으로 외계의 생체 함대 중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성계 하나를 바쳤음에도 여전히 수백억 이상이 바알로 접근하고 있었죠. 끝없는 어둠이 별들을 가리며 바알 성계를 점점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범인들이라면 그러한 어둠과 공포의 물결 앞에 미치거나 절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단테와 마린들은 용기와 책임, 명예 아래 당당하게 이 어둠에 맞섭니다. 단테는 모든 후계 챕터들, 심지어는 파문단 형제들조차 소집했습니다. 또한 이미 바알 성계 전체를 거대한 우주 요새로 개조해놓은 상태였죠. 바알 프라임에는 플래시 티어러 카르민 블레이드, 나이츠 오브 블러드 챕터가, 핵심 모성인 바알 세컨두스에는 블러드 엔젤을 포함 수십 챕터들이 집결했죠. 여기서 자신들이 무너지면 다알 넘어 수십 행성들이 멸망하게 될 터였기에 이 순간 단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성계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끝없는 어둠의 물결, 무한한 생체 무기들의 물결이 우주에 펼쳐진 수많은 우주지뢰와 함선들, 요새 정거장들의 방어선들조차도 끝없는 공포의 물결들 앞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 블러드 엔젤 챕터의 두 모성, 바알 세컨두스와 바알 프라임의 하늘이 점차 어둠에 잠겼습니다. 곧 거대한 외계인의 폭우와 헤일이 두 위성들을 강타했죠. 이 전례 없는 위기 앞에 마린들은 옛 예와 원한을 접고 하나가 되어 맞섰습니다. 어둠 아래 블러드 드링커즈와 엔젤 엔카르민 챕터의 마린들은 서로 등을 맞대고
끝없이 몰려드는 외계인들의 물결을 파워 소드와 볼더의 빛으로 몰아냈으며 바알의 적색, 황무지를 뒤덮은 타이라니드 물결들의 한복판으로 블러드 엔젤과 블러드 소지의 터미네이터들이 강습하여 무자비한 파괴를 선사했죠. 고귀한 엔드에스 생긴 챕터부터 야만적인 카르민 블레이드 챕터까지 약 이만의 샌디니우스의 후예들이 반대의 지휘 아래 시저의 명예를 빛냈습니다. 저주에 굴복한 비극의 전사들 데스 컴퍼니 전사들 또한 목숨을 바쳤으며 전설의 생기노르 리전 오브 더 댐드와 같은 전설들까지 전장에 강림하여 천사들을 도왔지요. 그러나 결국 열 번째 침공 물결에 이르러 돼지는 괴물들의 물결에 뒤덮여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으며 하늘에선 한선들의 잔해가 불에 비가 되어 쏟아지고 요새들은 무너져갔습니다. 올드 선즈, 버닝 블러드 등 8개 챕터는 끝내 필사의 희생 끝에 전멸하였으며 중앙 요새 천사들의 도매사는 결상전하던 3명의 챕터 마스터들과 수백 아스타르테스 형제들이 수많은 외계 괴물들과 함께 동교하 지냈지요. 그러나 외계인들의 폭풍우는 극치에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에 결국 단대의 명령으로 생존자들은 요새 수도원의 최후 심장부에 모두 집결합니다. 어쩌면 거기서 그대로 타이라니드들을 막아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몰래 침투한 빅턴 마리가 요새의 방어막을 전부 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최악의 타이라니드 괴수 하이브 마인드의 가장 강력한 대리자 수원 모드가 가장 거대한 침공 물결과 함께 나타납니다. 단테 앞에 나타난 그 거대한 악기는 그보다 수배는 더 거대했으며 그가 천년의 봉사관 상대했던 그 어떤 적들보다도 강력했습니다. 놈을 처치하지 않고서는 승산이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단테는 지친 몸을 다시 굳건히 세우며 놈 앞에 마주섰습니다. 보유조차 없이 대괴수는 너무나도 효율적이고 빠른 움직임으로 단테에게 돌진했습니다. 그 괴물이 완벽히 휘두르는 네 개의 본소드들은 단테조차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단테는 매 순간이 한계였으나 괴수는 단단한 키틴 껍질 덕에 별 피해가 없어 보였죠. 게다가 그의 도끼 엑스모탈리스가 전투 중에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이제 그의 도끼는 사실상 평범한 도끼에 불과했죠. 그러나 단테는 오직 그만이 가능한 신들린 듯한 점프팩 기동을 통해 괴수의 공격들을 회피하며 끝내 놈의 눈 하나를 도끼로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이어서 또 한 번 돌진한 단테는 도끼로 괴수의 본소드 하나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괴물의 검 하나가 기습적으로 그의 가슴을 꿰뚫었죠. 놈은 승리의 포효를 지르며 무지막지한 힘으로 단테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테가 의도한 그의 마지막 필살의 함정이었죠. 마린의 상처가 빠르게 응고하며 수옴 로드의 검이 묶였습니다. 찰나의 순간 수옴 로드의 계산은 꼬였고 그것이 단테가 원했던 전부였죠. 괴수가 남은 두 검들로 단테를 도망내려는 순간 단테는 단원의 멜타 피스톨 공격으로 롬의 머리통을 녹여버립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명예로운 최후를 맞이한 단테는 이에 만족하며 유언을 내뱉었죠. 허나 아직 그의 운명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테는 죽음 직전에서 생기니우스의 환영을 본 후 다시 돌아왔고 깨어난 그를 맞이한 것은 이때까지 본 함대 중 가장 거대한 규모의 제국 함대였습니다. 부활한 프라이마크, 로버트 기이먼의 인도미투스 성전 함대였죠. 그렇게 생기니우스의 후예들은 파멸을 극복하고 9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궤도를 뒤덮고 있었던 타이라미드 함대는 균열과 함께 전부 사라지고 없었고 대신 하늘은 거대한 균열, 즉 대균열로 인해 반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기리머는 남은 생기니우스의 후예 챕터들에게 새로운 마린 지원군들, 즉 프라이머리스 마린들과 그 기술을 전수하고 단테를 니힐루스의 섭정에 임명합니다. 새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섭정으로서 단테는 원조 전쟁 막바지에 쿠렌 악마가 침공했던 마을 프라임을 정화하고 직후 푸마린 신병들과 함께 마을 성계와 그 너머의 외계인 박멸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플래시 디어로의 가브리에 세스 같은 일부는 이러한 변화를 경계했으나 좋든 싫든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가 그들 앞에 펼쳐졌죠. 현재 단테는 살아남은 형제들과 신, 부, 영지들을 통합하여 함께 이끌면서 니힐루스의 섭정으로서 레드스카를 새로운 히마니우스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